가정법 수업은 끝나고 왔고요. 진도상 가정법 끝내고 그 다음에 순서는 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접속사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 때할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를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좀 닦고요. 닦고 이런 필요하고. 자, 그래서 뭘 처리지? 자, as if에 대한 문제 풀이를 계속 이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북 풀이를 하셨나요? 해야 되는데. 자. 수민이 표정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딱밤을 선물을 드릴까요? 자, as if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면, 뭐 선생님은 예문을 통해서 문법을 익히는 걸참 좋아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짜증나는 친구 뭐 이런 것들, 뭐 야, 니들 왜뭐너 이렇게 떠들어? 조용히 앉아서 공부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뭐 우리 반에 저뭐 예를 들어서, 야, 니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친구들, 뭐, 뒷담화 까면, 뭐, 호박씩 까고 그러면 돼? 어? 그러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잖아. 그쵸? 없나요? 우리 때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있다. She talks as if she were a teacher. 이런 표현이 있어요. She talks as if she were a teacher. 이게 무슨 뜻이냐? 오케이. 그녀가 말을 한단 말이죠. Talks on as if she were a teacher. 마치 그녀가 선생님인 것처럼.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as if 과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오케이, 특징을 일단 살펴보면 여기에 as if 한 다음에 이제 비동사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뭐꼭 비동사 있는 것만 있는 거 아니고 뭐또 다른 표현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She talks as if she were a teacher. 이런 게뭐 as if 과정법 과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는 거기에 했던 것처럼 뭔가 거짓된 걸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이것도 좀더 추가해서 관로에다가 좀 쓰면 그녀가 마치 선생님께처럼 말한다인데 사실 뭐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조금 더 이어서 가보면 뭐 여기 관료에 있는 것도 하면 뭐 in fact, actually 이런 말쓸수 있겠죠. actually, she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동사의 시제 뭐가 오느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s if 가정법 과거를 썼으니까 무슨 시제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아니다 현재 시제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거 사실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actually she is not teacher 이런 내용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as if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She talks as if she were a teacher, but actually 뭐 but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But in fact, actually, however 이런 것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She is not teacher.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현재고요. 여기 not이 없으니까 not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수학 공식처럼 not 없네, not 넣자 이렇게 꼭할게 아니라 뭐 not 안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not을 안 넣으려면 뭐 이렇게 뭐 내용이 바뀌면 not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사실 학생이야 이 말이죠. 학생 여기 not이 없는데 여기도 왜 not이 없는 거야? 내용이 바뀌었으니까요. 됐습니까? 어쨌든 이게 사실 현재 사실이 아닌 걸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말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어나뭐뭐뭐 얘기하면 막아나뭐 해외여행 가봤어 뭐 어디도 가봤어 뭐 피라미드 얘기 나오면 아나 피라미드 가봤어 뭐 그런 허언증 걸린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것처럼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자 이번에 조금 다른데요. 자, 언제 갔던 것처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에 갔던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문장하고 비교하면 그녀가 현재 얘기하는데 현재 뭐인 것처럼 현재 선생님인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as if 가정법 과거가 온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는 얘기를 하는데 뭐 했던 것처럼 과거에 거기 갔던 것처럼 과거에란 말 쓸까요?
뭐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과거에 거기 갔던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여기도 좀 디테일하게 쓰면 뭐 마치 뭐 현재 이런 말을 쓸수 있단 말이고 마치 현재 본인이 선생님처럼 얘기한다니까 as if 가정법 과거고 그다음에 과거에 갔었던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는 얘기한다. 이 부분은 주절입니다. 주절이니까 뭐 어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규칙 말고 옛날에 배웠던 규칙 그대로 현재 시제로 이렇게 표현하면 뭐 얘기한다 한번 했으니까 뭐 행동한다 해볼까요? 오케이. 행동한다는 단어는 여러분이 오과의 단어기도 하니까 뭐 미리 만나보면 he behaves 하면 되겠죠. behaves 이게 뭐 act 이런 뜻입니다. 행동한다. 어떤 뭐 동작을 취한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as if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과거에 거기에 갔던 것처럼 현재 행동한다니까 이번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e had been there 이런 식으로 had 플러스 pp가 온다면 as if he had been there 거기에 과거에 갔던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기도 이제 actually를 뭐 impact를 붙여보면 사실은 그는 언제 과거에 거기 안 갔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he wasn't go there라든지 뭐 거기에 없었다 뭐 여기 뭐 비동사 있으니까 뭐 비동사로 똑같이 뭐 하고 싶으면 뭐 없었다 he wasn't there 과거에 사실 거기에 가본 적이 없었다 사실은 거기에 없었어요 뭐안 갔었어요 wasn't에 go 했나요? 뭔 소리 하냐 wasn't go 했습니다 거기에 가지 않았었다. 이런 뭐 didn't go라든지 wasn't there. 거기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부분이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부분은 과거 시제가 되는 거죠. 사실 과거에 거기 가지 않았었다. 뭐 거기에 없었다. 여기 뭐 비동사 있으니까 뭐 비동사로 뭐 문법 익히기 위해서 여기 뭐 had been이 과거니까 여기 뭐 wasn't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있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as if 가정법 과거와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를 참고했어라. 자, she is my sister. 뭐, 무슨 시제 시스터가 아니다. 현재 my sister가 아니라고 했죠. But, 그러나, she speaks. 말을 한단 말이죠. 뭐, talks. 뭐, speaks 했네요. As if she were my sister. 뭐 여기에 was가 와야 돼. 선생님 이상합니다. 이제 이건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was조차도 안 쓴단 말이죠. 근데 요즘 바뀐 문법대로 한다면 여기에 I일 때는 가정법에서는 were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뭐 he나 she일 때는 were 대신에 was를 써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가정법 할때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I일 때는 were를 써야 됩니다. 가정법인 경우에. 근데 뭐 3인칭 단수 he, she, it 같은 경우 were나 was 둘다뭐뭐뭐 일단 뭐 원래 원칙은 were인데 was를 써도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as if she were my sister. 그러니까 여기에 아니라고 현재 시제 아니라고 하고 있죠. 현재 아님.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직설법이란 말이죠. 이 과에서 하면 이런 걸 보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걸 직설법이라고 얘기했죠. 가정법으로 바뀌니까 마치 나의 시스터인 것처럼 말을 한다. 자, 계속해서 Lisa is not a singer. Lisa는 무슨 시제 가수가 아니다. 현재 가수가 아닌 거죠. But she sings. 그러나 그녀가 노래를 부르죠. 뭐 실력이 뭐 뺨칠 정도다. 가수 뺨칠 정도로 잘 부른다. 마치 그녀가 가수인 것처럼 하려니까 여기에 isn't니까 여기에 isn't니까 이렇게 되었죠. As if she were a singer. 마치 그녀가 가수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actually 부분에 들어왔던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She sings as if she were a singer, but she isn't a singer. 이렇게 우리가 설명했었죠. 그다음에 Gary didn't visit Paris. Gary가 무슨 시제에 파리를 방문하지 않았냐면 과거에 방문 안 했습니다. But he talks. 그러나 그가 말을 하죠. 그가 무슨 시제에 갔던 것처럼 과거 시제 파리에 파리를 방문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is as if he had visit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As if he had visited Paris.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과를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했냐 비교했어요. 이걸 직설법 과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직설법 이런 말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과거는 진짜 과거예요. 예를 들어서 he went there 이렇게 하면 그가 과거에 거기 갔다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if he went there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어요. As if he went there라든지 뭐또 하나 더 있죠. He가 뭐 한다? wishes 한다. he wishes 뭐 that 생략할 수 있죠. that he 뭐 went there. went there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뭐 할까? matter 이런 거 할까요? matter 좀더 느낌이 살것 같아요. 어떤 부분만 떼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he matter는 우리가 그냥 뭐 그냥 그녀가 과거에 아 그가 과거에 그녀를 만났단 얘기예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if he matter 이건 뭔 소리가 되냐? 언제 만난다면이요? 현재 만난다면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만난다면.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랑 당연히 서로 싸우겠죠. 야, 네가 왜 있냐 여기. 그렇죠? 하지만 얘는 이런 게 얼마든지 올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뭐이 말을 이어갈 수 있죠. If he met her now, he would be happy.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만약 그가 지금 그녀를 만난다면이란 말이에요. 요 똑같이 생긴 미세 과거형 써 있지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날 가능성이 없단 얘기도 여기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뭐할 텐데 점점점 행복할 텐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As if he met her. 그가 현재 그녀를 만나는 것처럼 현재 안 만나는데. 그렇습니까? 이것도 뭐 한다. 그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그녀를 만나기를. 현재 그녀를 만나기를. 근데 만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여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위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됐습니까? 이걸 이제 최근 배운 거 하면 그러면 또뭐 그냥 과거 완료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과거 완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나간 문법이지만 최근에 배운 거기 때문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After I had 뭐 할까? After I had taken a shower 할까요? Over, right. 뭐 이런 거 합시다. After I had taken a shower, I went to work.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뭔 얘기하냐? 내가 샤워한 다음에 뭐 일하러 왔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왜 이걸 썼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동작을 한 거예요. 내가 샤워도 하고 일도 하러 가요. 근데 일하러 갔다라는 표현을 뭐로 했기 때문에? 과거로 했기 때문에 뭐 일하러 가기 전에 이미 그 과거보다 이 행동을 하기보다 더 이전에 이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하려니까 그럴 때 쓰는 게 과거 완료라고 했죠. 그렇죠? 이게 원래 쓰임새야. 이게 원래 쓰임. 이게 과거 완료의 원래 쓰임새였습니다.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면 어떻게 되냐? 현재 아닌 아참 과거에 아닌데 과거에 그런 뭐 일단 뭐 보면 If I had taken a shower, I would have feel more fresh. 이렇게 할까요? Okay. If I had taken a shower, I would have feel fresh. 이건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뭐 했다면, 과거에 샤워를 했다면, 나는 과거에 좀 상쾌한 기분이 들었을 텐데, 여기는 뭘 집어넣을 수 있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this morning 이런 거 할까요? 지나간 과거면 지나간 과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했단 말이야, 안 했단 말이야? 안 했어. 안 했는데 과거에 했다면 과거에 feel fresh 했을 텐데, 기분이 상쾌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법 과거의 원래 쓰임 용도가 아니라 막 원래 가정법 과거 완료는 아니 저 가정법이다 자꾸 직설법 과거 완료는 원래 용도가 이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가정법이 되면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과거 완료가 붙었는데 사실 형태만 뭐지? 형태만 이런 식으로 뭐 여기도 형태 조심해야 되겠죠. 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걸 알려드릴 거예요. would have pp죠. 어쨌든. 그러니까 자, 내용은 과거 완료랑 아무 관계가 없어. 형태만 과거 완료를 썼단 말이에요. 형태만 과거 완료였으니까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뭐 과거에 그랬으면 과거에 그랬을 텐데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게 뭐가 붙은 과거 완료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 알겠습니까? 뭐 이것도 뭐 이런 것도 있죠. I wish 해볼까요? I wish 뭐 재생략할 수도 있고요. 혹시 뭐 I had met her 뭐 earlier 이렇게 좀 언제 바란다?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된다 이겁니다. 지금 바라는데 내가 뭐 했기를 과거에 그녀를 더 일찍 만났었길래 그랬으면 뭐더 좋았을 텐데 이랬습니다. 과거에 일찍 만났다 못 만났다? 뭐 자기 생각하고 뭐 늦게 만났단 말이야 사실. 근데 더 일찍 만났더라면 어땠을까라고 바란다. 한 내용이라겠죠. 그러니까 원래 쓰임 용도하고는 관계없이 원래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할때 원래 쓰는 건데 이게 가정법 어쩌고 저쩌고 해오면 과거에 아닌 걸 얘기할 때 쓴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게리가 과거에 방문을 안 했는데 과거에 방문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닌다. 나 파리 갔었어. 맞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he doesn't eat 현재 안 먹는다고 하고 있죠. 그는 채소를 안 먹어요. But he acts. 그가 뭐 한다? 행동한다. 그가 뭐 언제 뭐 하는 것처럼 언제 마치 뭐 하는 거는 현재 채소를 먹는 것처럼 현재 마치 그가 현재 채소 마치 그가 현재 채소를 먹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먹는 문법이 as if 가정법 과거니까 as if he ate vegetable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어. 앞에 거다 없다 칩시다. 이거 앞에 거다 없으면 이거는 그냥 과거에 채소를 먹었답니다. 이거. 그는 채소 먹었어요. 근데 as if he ate vegetables 하니까 과거에 아니 뭐야 현재 먹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 나 채식주의자야. 채소 안 먹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안 먹는다인데 현재 먹는 것처럼 하니까 이때 쓰는 게 바로 이 문법 제목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As if 가정법 과거를 써야지 현재 아닌 걸 가정할 때 쓰는 거다. 오케이. 자, in fact he's smart. 사실 그는 똑똑하다고 무슨 시제로 똑똑하다? 현재 시제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He talks. 그가 말한다. As if he were not smart. 그러니까 현재 똑똑하지 않은 것처럼 현재 말을 한다. 일부러 바보인 척 한단 말이죠, 현재. 그 다음, in fact, 사실은 he didn't see the accident. 그는 무슨 시제에 보지 못했다? 과거에 사건 현장, 사고를 못 봤단 얘기죠. 과거에 못 봤다. 여기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여기다 뭐 써야 된다? 그가 마치 언제 본 것처럼 얘기한다? 과거에 본 것처럼, 내용은, 해석은 뭐다? 과거에 본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는데 써먹어야 될 문법은 뭐다?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다. 이해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대로 하면, as if he, 어떻게 되겠어요? as if he had seen the accident. 이렇게 됩니다. He talks as if he had seen the accident. 그러니까 말은 언제 현재 해 언제 안 봤는데 언제 본 것처럼 과거에 못 봤으면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 그럼 과거에 못 봤는데 과거에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 in fact she is not lawyer. 그녀가 현재 변호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해석이 뭐다? 그녀가 마치 언제 뭐뭐인 것처럼 현재 변호사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녀가 언제 행동한다? 현재 행동한답니다. 언제 변호사인 것처럼 현재 변호사인 것처럼 그리고 써먹어야 될 문법은 뭐다?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she acts as if 뭐겠어요? She were a lawyer. 이게 원칙이라 했죠. 근데 선생님에 따라서 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면 워드를 이 경우에는 써도 된다. I가 아니기 때문에 가르칠 수도 있다 했습니다. 원칙은 she were a lawyer. 이것이 원칙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다음 계속해서. 자, 그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건그 사람에 대한 뭐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팩트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 시제가 뭐겠어요? 현재겠죠? 그렇죠? 그럼 그는 마치 자신이 미국인인 것처럼 말한다. 언제 미국인인 것처럼? 뭐 팩트니까 현재 미국인인 것처럼. 그럼 써먹어야 될 문법은 뭐다?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He talks as if he were American. 하면 되겠죠. American 하면 미국인 이란 뜻이 되겠죠. He talks as if he were American. American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 in fact를 붙이면 in fact he isn't American 이런 말이죠. 사실 내용은 in fact 무슨 시제로 아니다? 현재 시제 아니다. isn't American. 그러니까 그다음 그녀가 언제 부자가 아니다. 현재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해. 현재 상태에 대한 사실입니다. 현재 상태. 그녀가 마치 뭐인 것처럼 언제 부자인 것처럼 현재 부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럼 현재 부자가 아닌데 현재 부자인 것처럼 하려면 써먹어야 될 문법은 과정법 과거인 거죠. She acts as if she were 부유한이라는 형용사 rich 넣어주면 되겠죠. She acts as if she were ri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과거에 부자가 아니었는데 마치 과거에 부자였던 것처럼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그녀가 행동하는 건 현재시니까 she acts는 위에 문제하고 똑같죠. She acts 그 다음에 as if 과거에 부자가 아니었는데 과거에 부자였던 것처럼 하니까 he 아 she 여기에 이제 써먹어야 될 문법은 뭐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제목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로 이 표현을 하려면 she had been rich 하면 되겠죠. She acts as if she had been rich.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알아줘야 되겠죠. She had는 줄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She'd been rich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참고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뭐 I do met her. Okay. I'd like to go there 할때 I'd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I would like의 줄임말이죠. 이건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다라고 말하고 딸도록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I'd like to go there 할 때는 이건 I would의 줄임말이고요. I would의 줄임말이고요. 그 다음에 I'd met her 할때이 I'd는 I had met her의 줄임말이니까 I'd가 뭐의 줄임말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had 플러스 PP겠죠. 얘는 조동사 would 뒤에 동사 원형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would인지 had인지는 누가 얘기해주고 있냐? 여기 나온 이 동사들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head 플러스 pp일 거고 would 동사 원형일 테니까 됐습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문장을 써보는 거네요. 다음 마치 소녀인 것처럼 행동한다. 자기가 여자인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다음은 마치 언제 소녀인 것처럼 그렇죠? 현재 소녀인 것처럼이니까 이거 사용해야 될 문법은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탐이 행동한다. 시제가 현재니까 탐뭐 아까 했던 behaves 하든지 많이 나왔던 뭐 act를 하시든지 탐 behaves.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니까 as if he were a girl 되겠죠. 탐 behaves, 탐 act as if he were a girl. 그리고 꼭 were만 되는 건 아니고. I가 아닌 경우에는 was를 써도 되긴 되는데 그건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자꾸 이런 얘기 왜 하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걸로만 된다라고 배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문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Behave as if he were born. 그 다음에 그는 마치 자신이 의사였던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언제 의사였던 것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는 과거에 의사였던 것처럼이죠. 자, 그러니까 써야 될 문법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he acts 한다, he behaves 한다. As if,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e had been a doctor. He acts, he behaves as if he had been a doctor. 과거에 의사였던 것처럼 지금 행동한다. 내 한때 의사였잖아. 알고 봤더니 의사였던 적이 없다. In fact, 그러면 in fact 쭉 붙여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actually he isn't a doctor야. He wasn't a doctor야. He wasn't a doctor란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 문장도 보면 Tom behaves as if he was a girl. 뭐 in fact 붙으면 in fact actually he isn't a girl. 현재 걸이 아닌데 현재 걸인 걸 이처럼 하니까 as if he were a girl 가정법 과거가 됩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아니었는데 과거에 의사였던 것처럼 지금 행동하니까 as if he had been a doctor가 된다. 오케이, 감이 오십니까? 가정법에 대해서? 오케이. 자, 가정법은 뭐긴 글에서 가정법이 등장했을 때 여러분이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 해석을 하는데 도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ithout buffer. 자, without buffer. 뭐, without buffer. 뭐, 좀할게좀 많았었어요. 이거 나중에 뭐랑 연결되나 하면은 뭐 부정어의 도치라는 뭐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다루지 않던데 중요한 부분이 시험 문제 서술형 문제 고등학교 때 서술형 문제 부정어 도치가 나오기 때문에 뭐그 부분까지 일단 자 먼저 정리해 보면 without Buffer, 같은 뜻인데요. Without buffer, 같은 뜻인데, 뭐 보통 어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물이 없으면, 뭐, 죽을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좋을 것도 해볼까요? 뭐가 없으면 좋을 거다. 아, 이거보다 요새 더 심각합니다. 아, 이 코로나에서 좋은가요,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자, 물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근데 현재 당연히 물이 있는데 물이 없다면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가정법 과거인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예요. 가정법 과거인 거죠. 그렇죠? 현재 물이 있는데 물이 없다면 현재 물이 존재하 이 세상에 물이 존재하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코로나가 없으면 우리는 학교에 갈 텐데 지금 방학이라서 안 갈래나? 뭐 어쨌든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코로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현재 코로나가 있는데 없다면 어떻게 될까? 뭐 우리는 행복할 테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게 이런 느낌으로 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표현할 때 without이나 before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상 딱 봐도 현재 물이 있는데 현재 물이 없다면 하니까 여기다 괄호하고 이 표현은 둘 중에 뭐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without water. 똑같이 쉬워요. 자, 그럼 우리가 모두 죽을 텐데를 우드나 우드 동사 원형이냐, 우드 해브 PP를 쓸 거냐,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정법 과거니까 우드 동사 원형이에요, 우드 슈드 쿠드 동사 원형이에요, 우드 슈드 쿠드 해브 PP예요 하면 그거죠. 그래서 we would die 이런 식으로 가정법 과거니까 the water will die. 살수 없을 텐데, 뭐, we couldn't, 뭐, 살수 없을 텐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couldn't live. 알수 없을 텐데. Without water, we couldn't live. Without이 뭐 같다? But for water, 같은 뜻이야. 물이 없다면 we couldn't live. 우리는 살수 없을 텐데. 그니까 그 다음에 아 이거 아니고 Were it not for water 이게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을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Were it not for water 일단 여러분들 Were it not for까지 어려우니까 But for water 또는 without water 이런 식으로 하고 물이 현재 있는데 물이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다? 가정법 과거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뭐 이것도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without COVID-19 we would be happy 똑같은 거할 거니까 이거 말고 뭐 해볼까? 과거에 뭐가 이번엔 과거에 뭐가 없었다면은 뭐 했었을 텐데 과거에 뭐가 없었다면 뭐랄까? 뭐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있었던 전쟁? 과거에 있었던 전쟁이 누구? 과거에 있었던 전쟁이 없었다면 과거의 한국은 분단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여기 써먹을 부분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써야 된다. 자, 이 부분은 변화가 없어요. 그냥 어떤 것이 없다면 하기 때문에 동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규칙대로 가정법, 과거, 완료, would, should, could, have, pp. 근데 거기다 not도 넣어야 되겠네요. 뭐 일단 나누다라는 뭐 divid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divide. 그러면 코리아가 divide를 하는 거예요. divide를 당하는 거예요. divide를 당하지 않았었을 텐데, 그러니까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without Korean War. 외국에서 6.25 전쟁은 Korean War 이렇게 합니다. Korean War, Korea. 자, 과거에 디바이드 당하지 않았었을 텐데 하고 싶으면 wouldn't have. 자, 수동태 해야 된다 했죠? 동사 원형에다가 PP형 하면 been divided. Without Korean War, Korea wouldn't have been divided. 자, 어쨌든 뭘 따라하고 있냐? 조동사 have PP인데 뭐 만들려고? 수동태 만들려고. been divided. 디바이드 당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would have pp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without이나 뭐 이것도 마찬가지 뭐 but for Korean War, if it were not 뭐 were it not for Korean Wa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 얘기를 했던 것들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익숙하게 만들기 시작할 건데요. 자,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the skillful driver. 자, if it had not been for. 자, 벌써 여기서 이게 가정법 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있으니까 여기다 괄호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보는 거죠. 여기다 뭐라고 쓸래요? 가정법 뭐다? 과거 완료다라고 쓰면 되겠죠.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그러면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다? 과거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 써 있는 대로의 반대. 언제? 과거. 과거의 사실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오케이. 스킬풀 드라이버는 뭐 기술 좋은 운전자, 뭐 운전 잘하는 사람 얘기하죠.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 the skillful driver 기술 좋은 뭐 운전 잘하는 운전기사가 언제 없었다면 과거에 없었다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없었다면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 뭐 나오고 있습니까? might have pp 보이죠? might have pp you might have had an accident 너는 언제 뭐 했었을 텐데 과거에 accident를 겪었을 텐데 사고 당했을 텐데
됐습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the skillful driver, 과거에 그 운전기사 없었으면, 기술 스킬풀한 드라이버 없었으면, you might have had an accident. 사고를 과거에 겪었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 누가 있어서, 과거에 스킬풀 드라이버가 있어서, 너는 당했다, 안 당했다? 당하지 않았다. 뭐, 일단 답은 쉽죠. Without이죠. Without the skillful driver, you might have had an accident. 없었다면, 언제, 여기는 언제 없었다면이라고 하는지 표현할 수가 없어. Without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전사 플러스 명사로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언제 없었다면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어디를 봐야 되냐? 여기를 봐야 된단 말이야. 이거 뭐, 조동사 과거형 해부 깊이네.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과거에 없었으면 과거에 당했을 텐데. 겪었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누구 덕분에? 스킬풀 드라이버 덕분에 너는 무슨 시대에 액시던트 겪었다 안 겪었다? 과거 시제에 겪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스킬풀 더 스킬풀 드라이버 덕분에 땡스 더 스킬풀 드라이버 너는 무슨 시제 안 겪었다? 과거 시제에 사고 안 당했다니까? 과거에 have 하지 않았다니까? You didn't have an accident. 말이죠. Thanks to the skillful driver, you didn't have an accident 하고, without the skillful driver, you might have had an accident 하고, 내용이 똑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if it were not for, without, 자, without 참, without이란 단어에 대해서 잠깐 뭐 옛날에 배웠다고 하면, 선생님 뭐 without 같은 거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한 적 있냐, without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자꾸 not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If it were not for enough rain. 그래서, 여기 벌써 언제 충분한 비가 없다면이란 얘기 한 나와 있어. 그렇죠? If it were not for enough rain, 언제 충분한 비가 없다면? 현재 충분한 비가 없다면인 거죠. 벌써 여기 안 봐도 슬쩍 봐버렸는데 안 봐도 이건 뭐다? 가정법 과거다. 언제 사실이 아닌 거? 현재 사실의 반대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현재 충분한 비가 없다면 All plants would die. 모든 식물들이 언제 죽을 텐데? 현재 죽을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without enough rain이겠죠. 뭐 without 너무 심심하면 buffer 써보시든지. Buffer enough rain, all plants would die.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직설법으로 바꿔보면 충분한 비 덕분에 모든 식물들이 무슨 시제에 죽지 않는다? 현재 시제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비 덕분에 뭐 thanks to enough rain 하면 되겠죠. thanks to enough rain. 모든 식물들은 죽는다 안 죽는다. 현재 시제 또는 미래 시제 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또는 미래 죽지 않는다니까. 뭐 all plants 안만 길어봐도 되니까 don't die 또는 뭐 will not die 해도 상관없습니다. thanks to enough rain all plants will not die don't die.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으로 바꾸니까 무슨 시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시제가 되나? 또뭐 미래 시제 해도 내용은 상관없고요. Will not die.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without 가정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파트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냐? 이 버프를 자주 만날 일이 없어. 됐습니까? 이 버퍼가 without이라고 생각이 지금 이제 지금은 막 한참 배우고 있으니까 생각나죠. 문제 풀 때는. 근데 나중에 한두 달만 지나가도 까먹을 겁니다. 그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버퍼가 들어있는 긴 문장을 만났어. 그럼 뭐라고 해석하냐? 버퍼 이너 브레인 보고 뭐 충분한 비를 위해서 그러나 충분한 비를 위해서 모든 식물들은 죽었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란 말이야. 버퍼가 뭐 그러나 뭐뭐를 위하여 이거 아니에요. without이 without 뭐뭐가 없다면. 그러니까 버퍼를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긴 지문들 만났는데 그 중간에 버퍼가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아 이거 without이구나 라고 훈련이 되어야 된다. 뭐가 없다면 또는 없었다면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ithout our efforts
자, 그래서 effort가 뭐든가요? 노력이죠, 노력. 노력입니다. 자, without our efforts만 보고 이게 가정법 과거다, 과거 완료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기 때문에 시제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냥 몇 가지만 읽고는 두 가지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없다면, 현재 없다면, 우리들의 노력이 현재 없다면 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과거에 없었다면 일 수도 있어요. 그럼 현재 없다면일지, 과거에 없었다면일지는 뭘 얼른 봐야 돼? 얘를 얼른 봐야 돼. We could not have succeeded. 자, could have PP 보이죠? 그렇죠? 옆에다 살포시 관로하고 뭐라고 쓸래요? 뭐다 이거? 형태는 뭐다? 가정법 would have PP니까 뭐다? 과거 완료다. 언제 반대 사실? 과거의 반대 사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돌아가서 언제 우리들의 노력이 없다면? 과거에 우리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과거에 우리들이 노력이 없었다면 we could not have succeeded. 우리가 언제 성공 못했을 텐데? 과거에 성공 못했을 텐데.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사실대로 얘기하면 과거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 안 했다? 노력했다. 우리들의 과거 노력 덕분에 우리는 무슨 시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과거 시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과거에 노력이 없었으면 과거에 성공 못했었을 텐데. 됐습니까? 자, 이런 거왜 적어 놓느냐?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without our efforts가 여기는 시제를 표현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시제가 표현이 돼야 되죠. 그래서 뭐가 된다? If it had not been for our efforts가 된단 말이에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If it had not been for our efforts, we couldn't have succeeded. 됐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직설법 하는 거안 빼먹고 있는데요. 예, 직설법으로 바꿔보면, 오케이, 일단 많이 하던 거 뭐, 우리들의 노력 덕분에, 뭐, thanks to our efforts. 우리가 무슨 시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과거 시제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쓰면 되죠. 그래서 we could succeed. 그러니까 thanks to our efforts we could succeed. 이거를 똑같이 바꾼 게 without our efforts we could not have succeeded. 성공 못 했었을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다음에 이제 노력하다는 뭡니까? 노력하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Because we 뭐 할까? 뭐 worked hard 할까요? 뭐 이래도 되잖아요. worked hard. 왜 하필이면 과거 시제 썼냐? Because we worked hard. 뭐 Ctrl C, Ctrl V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었어.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시제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고1 올라가면 얘를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 배우게 돼요. Can하고 is able to는 똑같지만 could하고 was able to는 were able to는 좀 다릅니다. 과거에 할수 있었으면 실제로 했다라고 할 때는 이걸 쓰는 게 원래 맞아요. 어쨌든 이거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but for the children. 자, 여기까지 보고 뭔지 몰라요 아직. 어쨌든 뭐두개두 가지 뜻이 될수 있단 말이죠. 언제 애들이 없다면 현재 애들이 없다면 일 수도 있고 과거에 아이들이 없었다면 그 아이들이 없었다면 둘다될수 있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언제 없다면이라고 얘기한 여기를 봐야 되겠죠. She would not learn how to drive. 여기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언제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여기도 관로하고 뭐라고 쓴대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뭐다? 가정법 과거라는 거죠. 그럼 언제 아이들이 없다면 현재 아이들이 없다면이 되는 거죠. 현재 아이들이 없다면 그녀가 not learn how to drive. 언제 배우지 않을 텐데 운전하는 방법을 현재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을 텐데. 됐습니까? 그럼 가정법 과거니까 아이들이 없다면을 이제 시제가 표현되게 하면 if it were not for the children, if it were not for the children, she would
뭐 똑같이 쓰면 됩니다. 뭐하러 이렇게 빈칸에 넣는 거예요? Would not learn how to drive. If it were not for the children. 그러니까 위에 1번과 2번을 비교하면 하나는 뭐였고 위에 거는 가정법. 이것만 보고도 어떻게 이걸 알아냈지? 아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 Head 플러스 PP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would 뒤에 동사가 오니까 이거는 가정법 과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If it were not for the children, she would not learn how to drive.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도 직설법으로 바꾸면 이건 뭐 애들 덕분에 배웠다라는 것보다는 애들 때문에 배웠다. 이게 조금 더 뭐, 애들 때문에 배웠어. 이게 좀더 어울리죠? 그럼 그 아이들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니까 이것만 쓰고 끝내면 안 되죠? Because of the children. 그다음 뭐 시가 무슨 시제 배운다 안 배운다 이게 가정법 과거니까 무슨 시제 배운다 안 배운다 현재 시제 배운다죠 현재 시제 배운다 she learns how to drive because of the children she learns how to drive 그니까 그다음에 여기 이것도 이제 까먹기 전에 한번 얘기하면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무슨 의문문 관접의문에서 how she can drive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배웠죠. 여기 있는 how to drive는 how she, 그녀가 어떻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문법이 슬슬 정리가 돼야 돼요. 뭘딱 보면 아 이거 뭐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 뜻과 같도록 야, 우리말 이런 건 오히려 우리말 뜻이 있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그가 없다면이 아니고 없었다면이야. 그렇죠? 그럼 언제 없었다면? 과거에 없었다면이죠. 그가 과거에 없었다면 우리는 언제 시합에 졌을 거다? 과거에 졌을 텐데 졌을 것이다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졌을 텐데, 점점점. 나 이거 가정법 표현이라는 거 알아? 라는 티를 내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되지만,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그거 없었으면 우리는 시합에 졌을 텐데, 점점점. 뭘 준비를 해야 돼. 준비가. 자, 그럼 여기다 관로하고, 뭐라고 쓸까요? 가정법 과거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 왜냐하면 과거에 없었다면 과거에 졌을 텐데라고 얘기했으니까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겼다 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가 되니까 without him we 뭐겠어요 would 이거겠죠 we would have lost the game 졌을 텐데 됐습니까? Without him, we would have lost him. 그럼 얘도 직설법으로 마음속으로 바꿔보세요. 이번에는 그 때문에야, 그 덕분에야,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 덕분에 우리가 언제 뭐 했다? 과거에 졌다, 안 졌다? 과거에 안 졌다. 이게 직설법이죠. 네, 그 다음에 그 돈이 없다면 나는 컴퓨터를 살수 없을 것이다. 그 돈이 없었다면이 아니고 없다면입니다. 해석이 벌써. 뒤에도 보니까 나는 언제 살수 없을 것이다 이거 현재 못살 거다라고요. 사, 뭐 내용하고 내용은 현재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되겠다. 가정법 뭐다? 이거 가정법 과거로 해야 되나요? 그 돈이 현재 없다면 현재 못살 텐데 뭐 없을 것, 할수 없을 것이다도 아니고 우리끼리 약속은 없을 텐데죠. 그 돈이 없다면 나는 컴퓨터를 살수 없을 텐데 언제 없다면 언제 못살 텐데 현재 없다면 현재 못살 텐데 이거 가정법 과거. 됐습니까? 그러면 without the money, I can't 하면 안 되는 거죠. 현재 못 산다면 I can't buy인데 가정법 과거야 되니까 I couldn't buy the computer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직설법으로 바꾸면 뭐그 돈이 돈뭐 때문에겠어요? 돈 덕분에겠어요? 뭐둘 중에 어느 게 어울리는지 생각하면 되겠죠. 나는 언제 살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녀의 친구가 없다면이 아니고 없었다면이네요. 벌써 과거에 그녀의 친구가 없었다면 누구는 언제 담배를 못 끊었을 텐데? 과거에 끊지 못했을 텐데. 네, 그럼 과거에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과거에 못 끊었을 테니까 관로하고 뭐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그녀가 충고를 해줘서 과거에 내가 끊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벌써 그녀의 충고가 없었다면 without her advice 할걸 if it had not been for 하고 있죠. if it had not been for.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지키고 있죠. 끊지 못했었을 텐데 I couldn't have stopped smoking. 뭐 stopped 해도 되고 뭐 q로 시작한 단어도 있죠. q로 시작한 단어 뭐예요? quit이죠. quit. quit의 3단 변신. quit이죠. I couldn't have quit smoking. If it had not been for her advice, without her advice, I couldn't have stopped smoking. 얘도 마찬가지 직설법으로 바꿔보면 그녀 충고 때문에야 덕분에야 뭐 내용을 보면 고마워하는 마음인지 탓하는 건지 알 수가 있으니까 뭐 because of 쓸지 thanks to 쓸지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설법으로 1, 2, 3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제 없었다면 과거에 그러니까 뭐 과거에 없었다면 우리는 과거에 졌을 텐데 점점점이니까 결국은 직설법으로 바꾸면 힘 때문에야 힘 덕분에야 Thanks to him. 우리는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과거 시제에 졌다 지지 않았다? 과거 시제에 지지 않았다니까 We didn't lose the game. 안 되겠죠. Thanks to him, we didn't lose the game. Without him, we would have lost the game. 똑같은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thout the money, I couldn't buy the money. 아, 돈이 현재 없다면 현재 못살 텐데 현재 있어서 현재 살 수가 있다. 돈 덕분에죠. 그돈 덕분에. Thanks to the money. I 무슨 시제에 산다 못 산다? 현재 시제에 살수 있다니까. I can buy the computer. Thanks to the money, I can buy the computer. Without the money, I couldn't buy the computer. 오케이, 선생님 끊임없이 직설법과 과정법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 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 her advice, without her advice, I couldn't have stopped smoking. 그러면 이거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thanks to겠죠. Thanks to her advice.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에 끊을 수 있었어 없었다? 과거 시제에 끊을 수 있었다죠. 그렇죠. 그래서 I could stop smoking. Thanks to her advice, I could stop smoking.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왠지 얘에 대한 얘기 할것 같지 않나요? 오케이. 그래서 뭔 얘기 할 거냐면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물어보겠죠.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질문의 요지가 뭐야? Stop이 like 같냐, want 같냐, enjoy 같냐, try 같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된다고 그랬더라? 그녀의 충고 덕분에 내가 뭐할수 있었다? 잠깐 멈출 수 있었다. 무슨 뜻이 돼요, 이거?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스탑은 누구 같다? 이것도 와도 되고 뭐야? 이것도 와도 된다며? 그럼 like처럼인가? 아니란 말이죠. 스탑은 누구처럼? enjoy처럼 목적으로서 뭐만 가진다? 동명상한 목적으로 가진다. 그래서 뭐 스탑에 대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스탑의 뜻이 뭐가 몇 가지가 있다? 스탑의 1번 뜻
이동을 멈추다. 됐습니까? 이거 무슨 뜻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서 뭐 stop 뒤에 to도가 나오면 뭐 아빠랑 같이 뭐차 타고 어디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휴게소에 멈춥니다. 아빠한테 Why do you stop here? 그랬더니 아, 뭐 너무 졸려가지고 담배 한대 피려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을 하면 그래서 얘는 스탑의 뭐가 아니다. 스탑의 목적어가 아니고 무슨 용법이다. 동사의 용법이다. 목적으로서 온게 아니다. 스탑 뒤에 투두가 올수 있는데 스탑 뒤에 투두는 왜 가던길을 멈추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얘는 like처럼도 아니고 try처럼도 아니고요. 그냥 스탑은 누구처럼 목적으로서 목적으로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어디 붙일까? 자, 여러분, 작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작년에 한거 중에서 잘한 거 하나씩만 얘기해 볼까요? 나쁜 버릇 나쁜 버릇 그만하는 거, 안 좋은 버릇 중에 이제 그만하시게 된거 있나요? 작년에 한거 중에서, 무슨 나쁜 버릇을 작년에 그만하셨나요? 내가, 아이, 난 아직도 못했지만. 나는 뭘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스탑은 목적으로서는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동사를 가지고 싶으면 동명상을 목적으로 가진다 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스탑 뒤에 투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어가 아니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가던 길을 멈췄어요? 차 타고 가다가 왜 갑자기 여기에서 멈췄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너무 졸려가지고. 너무 졸려가지고 낮잠 한잠 자려고 위해서 I stop here to take a short nap. 짧은 낮잠을 자기 위해서. 됐습니까? 이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목적어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stop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stop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뒤에 동사의 형태를 보고 stop의 뜻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뜻이 다 있기 때문에, 뜻이 써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구분하기 쉽다? 뭐인지? Whether it is 가정법 과거 or 가정법 과거 완료. 인지 아닌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구분하기가 쉽죠. 리드홈이 언제 없다면인 것 같아? 현재 없다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언제 없다? 현재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살포시 관로하고 가정법 뭐로 표현한다? 과거로 표현한다. 그래서 니 도움이 없다면을 좀 길게 표현해 볼까? 니 도움이 없다면을 좀 길게 표현하면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하겠죠.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나는 현재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I 뭐야? couldn't do it 되겠죠. couldn't do it 현재 할수 그리고 없다라고 해석 안 하고 그냥 했어요. 그 일을 할수 없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나 이거 가정법인지 알아라고 티내는 방법이라 했어. 네 도움이 현재 없다면 나는 그 일을 할수 없을 텐데. 됐습니까? 이걸 이제 여기에 주문대로 without 써서 짧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without your help 되겠죠. without your help I couldn't do it. 이것도 직설법으로 바꾸면 니 도움 때문에야, 니 도움 덕분에야 이런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언제 할수 있다? 현재 할 수가 있다니까 thanks to your help인 거죠. thanks to 니 도움 덕분에 I can do it.
그거 둘이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고는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모른다 했어. 어딜 보면 알수 있다? could, should, would, might, have, pp인지, could, should, have, 동사 원형인지, 아, have란다, have, 얘들아.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이면 가정법 과거. have, pp가 있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 다음에 그 소방관이 과거에 없었다면 그들은 언제 죽었을 것이다? 과거에 죽었을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좀 길게 표현해 볼까요? 길게 표현하면 이거 괄호하고 참 알겠습니다. 괄호하고 뭐라고 쓸래요?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표현해야 될 자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좀 길게 표현해 보면 if it 아이고, if it had not been for the firefighter 하면 되겠죠. If it had not been for the firefighter.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They would have died. 맞습니까? 아니면 뭐, dead라는 형용사 쓰고 싶으면 뭐. 뭐 이러든지. If it had not been for the firefighter, if it had not been for 이런 건 입이 기억하는 거지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If it were not for라든지 if it had not been for는 입이 기억하는 거지 눈이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the firefighter, they would have died. They would have been dead.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번엔 때문에야 덕분에야 뭐 너무 뻔하죠. 그래서 뭐 같은 표현은 뭐다? Thanks to the fire fighter. 그래서 그들이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죽었다 안 죽었다? 그래서 they didn't die. 하든지 뭐 they가 이상하네. They didn't die 하든지 뭐 형용사 쓰고 싶으면 they weren't도 이상하네. weren't 아이고 겁나게. 이렇게 하든지 죽지 않았다. 과거에 죽지 않았다. 덕분에 과거에 didn't die, weren't dead. 과거에 죽지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이 without before였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부분은 혼합 가정법이죠. 자, 여러분들이 제 문법을 정리하기 좋은 방법은 어떤 제목을 보고 어떤 문장, 대표 문장이 떠오르면 제일 좋아요. 우리말로 떠올라도 좋고요. 우리말로 떠오른 다음에 영어로 뭐 차근차근, 아, 이런 거 배웠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혼합가정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가정법이 몇 가지 종류가 있냐? 두 가지 종류예요.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거 섞어놨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어떨 때 섞느냐?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뭐, 내가 어제 거기에 가지 않겠으면 나는 뭐 원래 안 왔을 텐데 뭐 영어스럽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제 거기 안 갔으면 내가 어제 뭐 사랑제일교회 안 갔으면 현재 코로나에 걸린 상태가 아닐 텐데 이런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혼합과정법이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언제 뭐 하지 않 과거에 안 했으면 현재 어떤 상태가 아니 어떠지 않을 텐데라고 얘기하는 게 혼합가정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가려고 여기까지는 뭐 어떤 규칙을 따르고 가정법 과거 완료의 규칙을 따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의 규칙을 따르면 된다? 가정법 과거의 규칙대로 표현 텐데 부분은 어떻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어제 거기 가지 않았으면 if 이 부분은 뭐 여기다 이렇게 이 부분은 뭐다 갈로 해서 쓸까요? 이거는 어떤 규칙을 따는데요? 가정법 과거 알려줘. 그 다음에 현재 안 걸렸을 때는 뭐예요? 가정법 과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거기 가지 않았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 되면 if I hadn't gone there. 근데 뭐 hadn't gone은 좀 이상하고요.
이게 좀 이렇게도 돼요. 뭐 알겠습니다. 문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If I hadn't gone there 뭐 yesterday까지 쓰면 되겠네요. Yesterday 그럼 나는 현재 코로나에 안 걸렸을 텐데 I wouldn't catch 여기 wouldn't 뒤에 동사 원형이죠. wouldn't catch 뭐 COVID-19 If I hadn't gone there yesterday, I wouldn't catch COVID-19.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혼합 과정법이다. 됐습니까? 과거에 안 했으면 지금 어떨 텐데, 이런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뭐, 그걸 되게 뭐 길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했는데요. A 문제는 뻔해! 접속사가 하나 있어. 접속사가 있으니까 몇 문장이 한 문장 돼? 몇 문장이 한 문장 돼요? 두 문장이 한 문장 되죠? 그리고 뭐뭐 때문에 어떻다는 얘기를 뻔하게 할 건데 언제 뭐 했기 때문에 언제 어떻다는 얘기가 다돼 있어? 과거에 어땠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그렇죠? as가 because랑 똑같다 그랬죠? 안 봐도 뻔해. 여기 as 뒤에 무슨 시제 보여요? 과거 시제 보이죠? 그 다음에 주절은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야. as 있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as 있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as 있고 과거 시제, 현재 시제. 과거에 뭐 했기 때문에 현재 어떻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미리 한번 보면 injured 하고 같은 말이 뭐가 있던가? injured 일단 뜻이 뭐예요? injured. 이 문장에서 injured의 뜻은 부상당한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던가요? wounded가 있죠. wounded. 그 다음에 hurt의 3단변신 hurt의 몇 번째여서 세 번째여서 이 전부 다 다쳤다는 얘기할 때쓸수 있는 형용사들이죠. injure 다치게 하다, wound 다치게 하다, hurt 아프게 하다. 세 번째여서 injured, wounded, hurt. 됐습니까? 뭐 이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4번 As I didn't take your advice then I'm not happy now. 이땐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If so예요, after that이에요, at that time이에요. If so예요, after that이에요, at that time이에요. At that time이죠. 만약 그랬다면도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죠. 그때 moment. 그래서 as I didn't take your advice at that moment. 내가 그때 그 당시에 과거죠. then이니까 과거 시제가 어울리죠. 그때 너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since as because. I'm not happy now. 난 현재 행복하지가 않다. 그럼 내가 언제 뭐 했더라면 과거에 너의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현재 행복할 텐데 점점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가정법 과거 완료고 여기는 가정법 과거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죠. 그럼 과거에 뭐 했더라면 If I had taken your advice, then 하면 되겠죠. If I had taken your advice, then I would be happy now. Would 뒤에 동사 원형, would have PP가 아니죠. Would be happy now. 현재 행복. If I had taken your advice at that time, I would be happy now. 그 다음에, as I didn't take a French lesson in high school,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프랑스 수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거 틀렸습니다. 이 미친 문장이죠. as도 있고, so도 있으면 어떡합니까?
as를 없애고 so를 쓰든지 그렇게 얘기했죠. so는 지우든지 as를 지우든지 해주세요. I can't understand French now. 현재 프랑스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언제 프랑스어 수업을 고등학교 때 받았다면 지나간 과거죠, 고등학교 시절. 그래서 if I had plus if I had taken a French lesson in high school.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If I had taken a French lesson in high school. 언제 프랑스어 이해가 될 텐데? 현재 할 텐데니까 현재 이해해 못해. 이해 못하죠. 그래서 이게 과정법 과거죠. 그래서 I could understand French 안 되겠죠. I could understand French now. 점점점. If I had taken a French lesson in high school, I could understand French now. 과거에 했으면 지금 뭐할 텐데 과거에 안 해서 현재 뭐 못한다. 다음에 As the driver wasn't careful last night, she is injured now. 그래서 운전기사가 언제 과거인 어젯밤에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wasn't careful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언제 부상당한 상태다? 현재 부상당한 상태다. 그래서 if the driver had been careful last night, she 언제 부상 당할 텐데 안 당할 텐데 현재 부상 상태가 아닐 텐데가 뭐예요? 여기에 뭐 과정법이라고 쓸까요? 과정법 과거니까 she wouldn't 해야 될지 would not 해야 될지 would not 했다 would not 해야 되네요. She would not been injured now. 됐습니까? 잠깐만, 뭐하냐? Would not be니 어딨어? Would not be injured now. 좋습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 뒤에 동사 원형 해야 되겠죠. Would not be injured now. As the driver wasn't careful last night, she is injured now. If the driver had been careful last night, she would not be injured now. 됐습니까? 자, 이거는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거 익숙하게 만드는 게 동시에 필요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될지, 뭐, would have, should have, could have, pp인지, would do, should do, might do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 덩어리.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써야 될지, if it were not for 써야 될지, without인지, but for인지, but for가 뭔 뜻인지, 길 가다가 긴글 읽다가 but for 만났는데, 뭐, but for the money 이러고 있는데, 뭐, 그러나 그 돈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 돈이 없다면이야.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될 과라고 했어요. 네, as it didn't rain yesterday. 어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I am watering the plants now. 지금 식물에게 물을 주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언제 비가 왔다면 안 왔다면 과거에 비가 왔다면 나는 현재 물을 주지 않을 텐데 하려니까 if it had rained yesterday 여기는 과정법 과거 완료 여기는 wouldn't 뒤에 동사 원형 과정법 과거 if it had rained yesterday I wouldn't water the plants now 지금 물을 주지 않을 텐데 점점점 이게 혼합 과정법이다. 보통 보니까 과거에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서 현재 어떤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뭐 아니 뭐뭐 하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이 혼합과정법이더라. 뭐 이름은 혼합과정법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별거 아니죠 결국 따지고 보면. 오케이 1, 2, 3은 직설법도 만들어 주십사 했습니다. 자, 만약 그녀가 더 일찍 집을 떠났다면 지금과 과거에 더 일찍 떠났어, 안 떠났어? 과거에 안 떠났는데, 과거에 더 일찍 집을 나섰으면, 언제 기차를 탈 텐데? 현재 기차를 탈수 있을 텐데, 점점. 얘는 좀 마음에 들게 해석해놨네요. 점점만 찍으면 되네요. 그러면, if she,
여기에 그러면 쓸게. 그래, 여기 뭐? 가, 과, 완이죠. 과거완. 가정부 과거 완료고, 여기는 뭐? 과, 과죠. 가정부 과거죠. 됐습니까? 꼭 가짜를 꼭 붙여줘야 돼. 그냥 과거 완료하고, 가정부 과거 완료는 형태 때문에 붙인 거지, 내용하고는 다르다 했어. 그러면 여기 가정부 과거 완료니까, if she had left home earlier. If she had left home earlier, she could catch the train now. 됐습니까? 다음, 내가 만약에 어제 더 일찍 잤다면, 자러 가다 go to bed가 사용되죠. 지금 피곤하지 않을 텐데, 점점점. 그래서 내가 어제 더 일찍 자러 갔다면, if I had gone to bed earlier yesterday, had plus pp가 보이고 있죠. 여기는 가, 과, 완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럼 지금 피곤하지 않을 때는 가, 과죠.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피곤하지 않을 텐데, I 판수를 보니까 줄였어요, 안 줄였어요? 그렇죠. I would not be tired now. I wouldn't be tired now. If I had gone to bed earlier yesterday, I wouldn't be tired now. Would, should, could 뒤에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자, 만약 지난주에 비가 왔다면 이번 주에는 그렇게 덥지 않을 텐데. 그래서 만약 지난주에 비가 내렸다면 if it had rained last week, it wouldn't be so hot. wouldn't 뒤에 동사 원형. It wouldn't be so hot this week. If it had rained last week, it wouldn't be so hot this week. 지난 몇주 동안 내내 비 왔는데 지금 더워 죽겠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만약 내가 아침 식사 지나간 과거죠. 지난 과거인 아침 식사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는데 그때 먹었다면 언제 배가 안 고플 텐데? 현재 배가 고프지 않을 텐데. 그래서 if I had breakfast in the morning 해도 되고, if I had eaten 해도 되겠죠. If I had eaten breakfast in the morning, if I had breakfast in the morning, had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그랬어. If I had breakfast in the morning, I would not be hungry now. If I had eaten breakfast in the morning, I wouldn't be hungry now. 야, 이건 잘 모르겠네요. 자, 이거를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풀어볼 생각이 있는 친구라면, 이 문제를 풀 때, 네이버 사전을 열고, 그쵸. 네이버 사전을 열고, 그쵸? 뭐, 전공하다를 찾아보겠죠. 그쵸? 그러면 M으로 시작하는 뭔가가 나오죠. 메이저링이라고. 알겠습니까? 메이저링, 전공하다입니다. 전공하다. major, 메이저가 여러 가지 뜻인데, 메이저리그, 뭐 주요한 이런 뜻도 있고요. 전공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오케이, 뭐뭇을 전공하다, 메이저링, 뭐뭐에 성공하다. 그렇죠. 처음 들어본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뭐뭐에 성공하다. succeed in, succeed만 하면 안 되죠. 외워야 될 수고. succeed in making pizza. 됐습니까? major in, specialize in, 이런 것이 전공하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음악을 전공했다면, 과거에 음악을 전공했었더라면, 현재 작곡가일 텐데. if I had majored in music, 내가 네이버 사전 열고 나서 전공하다를 찾는데 몇 초 걸렸습니까? 찾아보기라도 했습니까? 네.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여러분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리저리 옮겨놓은 화분들 같습니다.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계속 있고, 저기 갖다 놓으면 저기 있는 거 있고, 뭐. 스스로 해볼 생각들이 없습니다. If I had a major in music, I would be a composer now. 그럼 되겠죠. If I had a major in music, I would be a composer now.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 문장은 직설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녀가 더 일찍 집을 떠났다면 지금 기차를 탈수 있을 텐데 과거에 일찍 떠났다 안 떠났다? 과거에 더 일찍 집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무슨 시제에 탈수 없다? 현재 탈 수가 없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녀가 과거에 더 일찍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가 뭐예요? 애드시 As she didn't leave home earlier, she can't catch the train now. 하면 되겠죠. As she didn't, because she didn't, since she didn't leave home earlier, she can't catch the train now. 과거에 일찍 leave 하지 않아서, didn't leave home earlier 해서, 현재 못 한다. 일단 계속해서 내가 어제 더 일찍 잤으면 지금 피곤하지 않을 텐데 내가 어제 뭐 했기 때문에 더 일찍 자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 어떻다 지금 피곤하다 그래서 because I Didn't go to bed earlier. I'm 난 지금 피곤해. Because I didn't go to bed earlier yesterday, I am tired now. 됐습니까? 어제 일찍 자러 안 가갖고 지금 피곤해. 오케이. 자, 만약 지난주에 비가 왔다면 이번 주는 덥지 않을 텐데 지난주에 어땠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떻다 그렇게도 덥다 그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As it didn't rain last week, it is so hot this week. Because it didn't rain last week, it's so hot this week. Okay. 과거 시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현재 어떻다. 됐습니까? 이런 것이 혼합 가정법이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만약 내가 어젯밤에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오늘 좋은 점수를 받을 텐데 점점점.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나간 과거에 더 열심히 더는 없네요. 그냥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면 현재인 오늘 좋은 점수를 받을 텐데는 if. If I had studied hard last night, 내가 만약 어젯밤에 열심히 공부를 했었더라면, if I had plus PP 했다면, 뭐 이런 뭐 뺏겨쓰기 하러 왔습니까? 숫자는 미리 해봤어?
오케이. 누구는 오늘 좋은 점수를 받, 나는 오늘 좋은 점수를 받을 텐데, I.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이거 해도 되겠네. I could get a good mark. 네. 받을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느낌이고요.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느낌이고요. 받을 텐데, 뭐, 이런 느낌이고요. 받을지도 모를 텐데 뭐 이런 느낌이고요. 부동산은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게 하죠. 뭐 여기는 뭐 받을 텐데니까 뭐요 정도 느낌 하면 되겠습니다. I would get good mark today. If I had studied hard last night, I would get a good mark today. 그러면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언제 뭐 했기 때문에 어젯밤에 열심히 안았기 때문에 나는 언제 뭐 한다 받지 않는다 또는 받을 수 없다 뭐 이래도 되겠죠 내용상 그래서 뭐 as I didn't study hard last night 못 알아듣네. 웃기고 있네. 한국어 하고 있어, 너? 바보야? 영어라고, 영어. As I didn't study hard last night. 내 발음에 문제겠지, 뭐. 집어쳐, 집어쳐. As I didn't study hard last night. I can't get이나 뭐 I don't get 하든지 뭐 don't get은 뭐안 받는다니까 좀 이상한가? 받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이 나겠네. I can't get a good mark today였나? If I had studied hard last night, I could get a good mark today. As I didn't study hard last night, I can't get a good mark today. 다 같은 뜻의 문장이다. 예. 그러니까 만약 그가 지난달에 다리가 안 부러졌으면 지금 야구를 할수 있을 텐데. 헤이, 다리가 부러지다. 브레이커 렉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건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 텐데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여기는 가정법 과거. 그래서 if he hadn't broken his leg. 언제? Last month에. He could play baseball now. If he hadn't broken his leg last month, he could play baseball now. 그러면 지난달에 뭐 했기 때문에 언제 뭐 한다? 지난달에 그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현재 야구를 할 수가 없다. 뭐 because he 'Can't play baseball now. 좋습니까? 이런 게 혼합과정법입니다. 좋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과정법에 대한 워크북 처리할 테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과정법에 대해서 과정법을 학기 중에 활용하면 시간도 쫓이고 힘듭니다. 미리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설명할 건 별로 없어. 그냥 얘들아 봐봐. 내가 그때 그랬으면 지금 어떻든 이런 얘기 하라고 형수하면 하다가 아 이게 내가 너 응? 아 나중에 이제 뭐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동창회 같은 거 간다. 초등학교 동창회 같은 거. 아씨 내가 그때 안 만났으면 지금 내렸나? 난 그때 너랑 안 만나갖고 내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아직 판검사 됐으니까 있잖아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너 오케이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문법을 좀 달리기를 했죠. 뭘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은 지금부터 뭐 여러분들 시험 끝나기 전까지는 문법을 위주로 달릴 거예요. 그리고 2학기 시험이 마무리되고 친구들 다들 열심히 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열심히 단어와 읽기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켜야만 합니다. 독해는요. 문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사. 자, 이거 우리가 언제 했던 얘기 또 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1, 2월 달, 3월 달, 1, 2월 달, 3월 달, 뭐 하여튼 뭐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치기 전뭐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1학기 중간고사 치기 전에 했던 내용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2학년 교재였는데요. 그래머타파 2권이었는데 그래머타파 3권으로 다시 한번더 해서 확실하게 문사에 대해서 마스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분사란 뭐다, 뭐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내가 정리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애가, 어떤 형태나, 이런 형태나, 또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이게 동명사 말고, 뭐, 현재, 분사. 그다음 예를 보고는, 과거, 분사. 라고 하는데 이게 동사가 이렇게 분사 형태를 바꾸면 무슨 씨가 동사가 뭐 되고 싶어서 이렇게 됐다? 형용사 되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한다. 러닝맨 이런 거 됐습니까? 보일드 워러를 한 뭐예요? 보일드 워러. 그렇죠. 보일링 워러는 보일링 워러는 뭐야? 보일링 워러. 현재 분사는 어떤 느낌이다? 진행 중이고 능동적인 느낌이죠? 그럼 보일링 워러는 뭐겠어? 끓고 있는 물이란 말이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물. 진행적이고 능동적 느낌이잖아. 끓고 있는 물. 진행 중인 느낌이죠. 보일드 워러는 뭘까요? 과거 분사는 수동적이고 완료적 느낌이죠? 그럼 보일드 워러는 뭐겠어? 그렇죠. 아까 끓여서 지금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놓은 물. 그러니까 보일 행동이 뭐든 완료된 물이란 말이고 끓인 물이고 끓고 있는 물이고요. 뭐 어쨌든 끓고 있는 물이든 아까 전에 끓여서 지금 식힌 물이든 끓는 행동이 완료된 물이든 끓고 있는 행동이 진행 중인 물이든 어쨌든 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은 다 뭐하고 있다? 워러라는 명사를 뭐 해주고 있다? 꾸며주고 있다. 뭐 falling leaves 한 뭐야? falling leaves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이고 땅바닥에 깔려 있는 건 fallen leaves라 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분사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말 근데 이제 좀 있다가 뭐 이런 얘기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할까? LETTER이야. 여기다가 이제 라이트를 알맞은 This is a letter by me 했어. 라이트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뭐라고 집어넣어야 돼? This is a letter. 라이트를 여기다 넣어서 말이 된 공식은 뭐다? Written by me. 그렇죠? 그리고 무슨 뜻이다? 이것은 내가 쓴 편지야. 오케이. 아까는 앞에서 꾸몄는데 이번에 뒤에서 꾸몄는데 왜 꾸며가 길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이어진 글이다. 그러면 letter가 write를 해, write를 당해. 그래서 writing이나 to write나 이딴 거 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나에 의해서 이어진 편지. 됐습니까? 뭐, 시, 뭐, I saw a girl. 뭐 아까 뭐, 거리 하는 행동은 뭐 여러 가지. 약간 비 맞으네 아까. 아이 I saw a girl singing in the rain. 그래서 내가 봤죠. 뭘 봤어 이번에는. 여자애를 봤죠. 여자애는 여자애인데 어떤 여자애. 빗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자애를 봤다. 됐습니까? 비마다 정신이 나갔는지. 그래서 얘가 거리 싱을 해. 싱을 당해. 싱을 하니까 이번에는 현재분사. 아까는 과거분사. 근데 왜 뒤로 갔어? 영어는 꾸미는 말 길어지면 뒤로 가고 여기에 공통적으로 생략된 말. 얘는 this is 봤습니까? 그렇죠. 이게 내가 쓴 편지야. 그러면 내가 쓴거 언제 일이야? 과거겠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됐어? which word가 생략됐겠지.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 내가 이거 I saw가 없어져 버렸네. 내가 봤던 게 과거니까 여자애가 노래 부르고 있던 것도 언제야? 뭐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니 뭐니 뭐 이런 얘기 했죠? 맞습니까? 뭐 이거는 뭐 1학기 때 시험 친 거고요. 그러면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해놓고 여기서 줄을 쫙 그었어요 내가. 맞습니까? 그래서 뭐 분사의 종류는 ing형이 있고 pp형이 있는데 ing형은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다. How was cleaning the room then? 과거 진행형이라고 배웠죠. 1학년 때. I have just finished. 뭐 이건 별로 뭐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내가 완료했다. 내가 완료 당한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my homework 이런 말이 왔다. my homework가 주어가 돼서 finish랑 어울리면 my homework was finished. 뭐 왜 입장 바뀐 어떤 시다. 이거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어떤 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문사의 역할은 분사가 뭐가 뭐된 거라 했으니까 동사가 형용사 된 거라고 했으니까 명사를 꾸며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랑 합쳐져서 진행형이나 수동태나 완료시제를 만들겠죠. 얘를 가지고 만들면 진행형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가지고 만들면 수동태라고 하거나 또는 완료시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the barking dog is not mine. 짖고 있는 개. 얘가 독이 barker를 하는 거야. barker를 당하는 거야. barker의 뜻이 뭔데? 짖다니까. 당연히 짖게 지가 하겠죠. 그래서 ing형 왔다. She was surprised at the news. 그녀가 surprise를 한 거야. surprise를 당한 거야. 놀 surprise 뜻이 뭐길래? 놀라게 하다니까. 그녀가 놀라게 했다가 아니고요. She was surprising.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녀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서프라이즈 당한 건데 내가 갑자기 소리 질러서 나는 서프라이징을 한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ED형은 PP형은 입장 맡긴 어떤 시 역할이다. 그러니까 줄을 쫙 끈 이유가 뭐냐. 여기까지는 뭐가 뭐 됐단 얘기고 동사가 형용사 됐다 어떤 시 됐단 얘기고 분사 구문 배웠는데 다 까먹었어. 분사 구문은 뭐가 ing 형태가 된 거다? 부사절이 분사구문 된 거다. 그렇습니까? 부사절이 분사구문의 형태를 취한 거다. 그래서 어떤 놈들이 만든 거다? 게으른 놈들이 만든 문법이 바로 분사구문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분사구문을 배우려 그러면 선행 조건이 뭐냐? 문법은 선행 위계적이라고 그랬잖아. 위계적. 앞에 거 모르면 앞에 거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음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분사 구문 하려면 뭐, 부사들이 뭐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돼. 부사들. 그럼 부사는 우리가 어디서 배운 적이 있느냐? 바로 무슨 파트? 접속사 파트에서 우리가 부사 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뤘죠. 일단. 부사란 쉽게 대답하면 뭐에 대한 대답?
부사를 쉽게 정리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사죠. 근데 어떤 덩어리를 이루는데 그 속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이거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 내가 아홉 살이었을 때 어제 지난달에 10분 전에 전부 다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선생님이 끊어읽기를 맨날 표시하면 문장에다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라고. 끊어읽기 하는 방법은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주어동사 찾아서 누가다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여섯 가지 문장의 해석을 해보고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 이거는 누구, 무엇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묻는다. 그러니까 그럼 부사절이란 뭐에 대한 대답인데? 뭐가 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지났죠, 여러분들. 초딩도 아니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경우에 부사절이라고 한다.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동사라는 게 있죠, 동사. 동사는 어떤 형태로 바꿀 수 있지? ing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접속사도 날려버리고 주어도 뭐 앞뒤 주어가 똑같으면 주어도 날려버리고 동사를 무슨 형태? ing 형태로 표현하는 걸 보고 분사 공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조금 빠져 있어요. when, where, how, why로만은 부사라는 거를 모두 정의를 내릴 수는 없고요. 두 개가 빠져 있는데요. 뭐가 빠졌냐면 뭐의 부사절? 여기다가 또는이란 말을 붙이면 됩니다. 또는 뭐가 있다? 뭐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과 가장 최근에 배운 부사절이 하나 있는데, 그렇죠. 양구의 부사절. 이것들을 합쳐서 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양구의 부사절은 누가 끌고 양구의 부사절을 끌고 다닌 접속사가 뭐였더라? 이거였죠. 그쵸. 또. 그쵸. 그 다음에 뜻은 조금 다른.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양보의 부사구를 끌고 다니는 건 누구였더라? 얘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거죠. Despite you. Despite the rain. 비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절을 끌고 다니고요. 그렇죠? 얘는 뒤에 명사만 오면 전치사 되면서 구를 만들고 구. 절이 아니고 절은 주어동사가 있어야 되고 구는 어떤 덩어리고 주어동사 없는 덩어리를 구라고 하죠. 구. 그렇습니까? 뭐 조건은 조건절을 끌고 다니는 건몇 가지가 있습니까? 조건절 끌고 다니는 거. 조건절 끌고 다니는 건두 개밖에 더 있어요, 니들이 배운 게. 뭐? 이게 있었죠.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 만약이란 말을 빼도 여러분들이 조건절을 눈치채야 됩니다. 비가 내린다면, 만약 비가 내린다면이나, 비가 내린다면이나 똑같죠. 만약이 없으면 여러분 조건절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비가 내, 거, 내가 거기에 간다면, 뭐 조건절에서 주의해야 될 문법이 뭐가 있었죠? 버르장머리. 그렇습니까? 똑같은 문법이 적용되는 게 뭐가 있었죠? 버르장머리.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에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에 되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미리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건 배웠어. 접속사 파트에서 배웠던 거. 됐습니까? 기억하고 있나 확인. 됐습니까? 자, 이런 게 부사인데 얘를 뭔가 간단하게 표현하는 걸 보고 뭐라 한다? 분사가 아니고요. 분사랑 분사 구문은 전혀 관계 없는 문법이야. 분사는 형용사 됐단 얘기고요. 분사 구문은 부사의 덩어리를 좀 간단하게 이것도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해야 ing 붙여. 이렇게 했는 걸 보고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케이. 구사절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을 보고 분사구문이다. 뭐를 이용해서, 아, 그냥 간단하게 나기보다는 구사절을 뭐를 이용해서, 뭐, ing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표현한 것. 그러면 왜 이게 일단 뭐, 일단 보고 나서. 이게 왜 가능한지, 분사구문이라는 게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거 할게요. 아,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이거 말고. 나 being very tired. I stayed in bed. 무슨 소리 하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여기 보니까 뭐 어쨌든 뭐 피곤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피곤하다. 어디에 누워 있었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거 어떤 질문에 대답일 것 같아? When, where, how, why.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지라도. 그게 뭘까요? 이렇게 물었겠죠. Why did you stay in bed? 그쵸? 왜 침대에 누워 있었어? 왜 계속 침대에 있었니? 그랬더니 being very tired 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이제 원래대로 좀더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바꾸면 되겠어요? 하고 나서 이제 얘가 바뀔 건데 얘를 그냥 다짜고짜 바꾸지 말고 여기 한번 찾아봤습니까? 그쵸? 그럼 마음의 준비 됐죠? 그쵸? 뭐? Because I was very tired, I stayed in bed. 피곤해가지고 누워있었어, 지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분사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래 이렇게 생겼던 거 말이야, 원래. 피곤해가지고 침대에 누워있었어. 그럼 뭔 짓을 하기 시작하느냐? 제일 먼저 첫 번째 없어지는 게 얘입니다. 그쵸? 자, 방금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리는 애가 사라졌어? because가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불리는 애가 사라집니까? 접속사라고 불리는 애가 없어졌죠. 그렇죠? 그럼 접속사 애초에 왜 쓰는데? 주어 동사를 두번쓸수 있게 해주는 게 접속사죠.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를 두번쓸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주어 동사 두번쓸 수가 없대. 그래? 알겠어. 그래. 그러면 없어져. 이러니까 또 얘가 막 뭐라 그래. 아, 내가 앞에, 나는 제일 앞에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막 이래. 어? 아, 내가 제일 앞에, was very tired. 얘막 엄청 불안해. 아, 난 제일 앞에 있어 본 적이 없어. 내 앞에 항상 누가 있었어. 막 이런단 말이야. 야, 너, 앞자리로 와. 이 강의 오늘부터 여기서 수업해. 그러니까, 아, 난 여기서 수업하기 싫은데, 막 이럴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동사면 돼, 안 돼? 동사면 안 되지. 동사면 안 되지만 뭐의 뜻은 갖고 있어야 돼?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대. 의미는 동사이되 형태는 동사가 아니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알겠어. 그럼 뭐 어떻게 할까? 그럼 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했더니 저기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하면요. 피곤해지기 위하여처럼 보이는데요. 다른 뜻으로 이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그래? 그러면 안 되겠네. 피곤해지는 것, 피곤해지는 것, 피곤해지기 위하여인가? 안 되겠네요. 알겠어, 알겠어. 의미가 안 되겠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해볼까? 명령문 같은데요? 그래? 안 되겠네. 이것도 안 되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냥, 뭐의 의미는 갖고 있대? 동사의 의미는 갖고 있대. 문법적으로. 동사가 아니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아, 난막 무척 무지 귀찮아. 막 because, 아이, because 막 선생님 타자 칠때막 자꾸 틀리잖아, 쟤. 아, because 안 쓰고 싶어. 알겠어, because 쓰지 마. because 안 쓰니까 뭔일 생겨서 주어 못 쓰네, 동사 못 쓰네, 주어 없어, 주어는 그래, 없어. 주어는 없앨 수가 있었어.
중어는 왜 없앨 수 있었냐? 중어는 얘랑 같으니까. 됐습니까? 그래. 뭐 어차피 같은 사람이겠지, 뭐. 그래, 없애.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그래, 뭐, 2는 안 되겠는데, 2는 다른 뜻으로 많이 쓰이겠는데, 뭐. 알겠어, 그러면 뭐, 분사구문 만들자. 뭐 이상하게 됐네.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피곤해서 침대 누워 있었다, 침대에 있었다. 분사구문이 짜증나는 점은 뭐냐? 이거는 선생님이 일부러 좀 쉬운 분사구문을 예로 든 거야. 추측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막좀긴 문장에 분사구문 나오고 막 무슨 긴글 속에다 분사구문이 갑자기 탁 나오면 안 그래도 그동안 해석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분사구문 딱 튀어나오면 이게 when, where, how, why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일까 막 생각해야 되고 막 여기에 뭐가 있는 게막 보여야 돼. 여기 뭐가 있는 게 보여야 돼. 여기 막 보여야 돼. 느낌이 살아나야 된다고. 이거 여기 위에 있는 거구나. 이거 원래는, 두리번 두리번 스테이 봤네. 원래 이거였는데, 얘가 어떻게 됐구나? 얘가 이렇게 된 거구나. 보여야 된단 말이야. 해석을 짜증나게 만들어. 안 그래도 해석하는 긴글막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봤잖아. 막 긴, 안 그래도 긴 글인데. 분사구문 나오니까 이게 이 앞에 if가 있는 건지, when인지, while인지, 뭐, do인지, do가 제일 짜증나. 도가 왜 짜증나냐면, 좀 해석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쉬운 거 예를 들게. 지금은 뭐, 처음 만나는 거니까. 앞에는 뭐, 피곤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주어 동사 없지만. 내가 뭐 하러 갔대? 일하러 갔대죠. 그럼 피곤했기 때문에 일하러 갔을까? 피곤했을 때 일하러 갔을까가? 피곤했지만 일하러 갔달까? 만약 피곤하다면 일하러 갔달까? 모르겠어요. 뭐가 제일 어울려요? 피곤했지만 일하러 갔다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냐? 옆에 여러분들 빙 앞에 뭐가 보여야 돼? 빙 앞에.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Being very tired, I went to work up it. Though I was very tired, I went to work up. 이걸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나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분사구문. 분사구문에 대해서, 분사구문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사구문 뭐 엄청 귀찮아. 내가 뭐 없애고 동사에 이거 ing 붙일 수 있는, ing 붙일 수 있는 붙였어. 그렇게 하는 게 분사구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라고? 분사구문이란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들을 부사구로 뭐 간단하게 나타낸 걸 말한다. 게으른 놈들이 뭔 짓을 했다. 뭘 많이 없앴다.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웬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뭐, 장소의 부사 있는데, 뭐, 장소의 부사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 뭐뭐 한다면, 만약 아니라면, 그 다음, 비록 뭐뭐 하지만, 다양하게 해석된다. 그래서, when I needed fresh air, I went out for a walk. 내가 뭐,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을 때 나는 뭐 하러 갔다? 산책하러 나갔다. 그래서, needed fresh air 한 사람하고, went out for a walk 한 사람하고 갔습니까? Needed fresh air 한 사람하고 went out for a walk 한 사람하고 같습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죠? 칼질 몇 번? 칼질 몇 번? 두 번. 그래서 needing fresh air, I went out for a walk 했다고. 칼질 한번할 때도 있겠지, 그럼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칼질 한번할 때도 있겠지. 어떤 경우냐, 미리, 이거, 시, 이거, 뭐, 이거, 분사구문이 어차피 여러분들이 5과 6과, 5과의 주연법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이게 있어야 되느냐, 칼질 한 번만 하느냐, 뭐, 이런 경우겠죠, 뭐. If it is sunny tomorrow, I play soccer with my friend. 뭐, 내일 날씨가 화창하면 친구들이랑 축구를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드는
분사구문은 무슨 절을 부사로 만드는 거야? 부사절을 부사로 만드는 거니까 얘는 부사절 맞습니까? 맞죠? 뭐해 부사절? 이건 가정법 아니야? 이건 가정법 아니야? 됐습니까? 이건 조건문이라 그랬죠. 조건의 부사절이라 그랬죠. 이게 가정법대로라면 최소한 이렇게 되든지. 이거 아니지. 이렇게 되든지 해야 될거 아니야. 이건 조건문입니다, 이건. 자, 그러면 여기에 얘는 제일 먼저 없어질 거고, 써니 한 거하고 플레이 사커 할로하고 같아달라. 같지 않죠? 그러니까 칼질 몇 번밖에 못해. 한 번밖에 못 한다고. 그렇습니까? 알겠어, 그래.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 It being sunny tomorrow, I will play soccer with my friends. 이렇게 분석을 하면 It being sunny tomorrow, I will play soccer. 그럼 학교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 뭐냐? 첫 번째.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냐. I am sunny tomorrow. If I am sunny tomorrow. 내가 만약 화창하다면, 아니니까? 아니잖아. 이거 If I am sunny tomorrow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절대로 안 되고, It being sunny tomorrow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술형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이런 거 사소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썼나 안 썼나 보는 거 변태들 좋아하잖아요. 이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됐습니까? 네, 많이 나왔습니다. 서술형 문제. 됐습니까? 어떤 경우에 칼질을 한 번만 한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미리. 뭐 독립분사구문 뭐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름은 참 거룩하게 독립분사구문. 되게 뭐 거창하게 지었는데 뭐 칼질 한번 하는 분사구문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부사절이 뭔지 모를까 봐 또. 그러니까 뭐 주동목보 뺐죠. 주동목보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죠. 주동목보 빼고 나머지 애들은 아마 얘는 뭐에 대한 대답, 이거 후나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잖아. 얘는 하다시 거고, 이거 후나 what이고, 이거 후나 what이나 또는 어떤 시장이고. 명사보호, 형용사보호. Who, what만 한거 있네 이거. 어쨌든 뭐 who, what만 한거 있네. 나머지 뭐 when, where, how, why. 그 다음에 양보 조건. 뭐뭐라면과 비록 뭐뭐이지만 합쳐서 부사 덩어리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왔어. 분사 구문이 아니야. 분사야. 누가 뭐 되고 싶었다. 뭐 되고 싶었던 누구? 뭐가 되고 싶었던 누구? 뭐가 되고 싶었던 누구의 역할? 형용사가 되고 싶었던 동사의 역할은 당연히 형용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누가 하는 역할? 형용사의 역할, 어떤 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러닝맨 만들겠지. He is running 하겠지. 그치? 그쵸? broken window 하겠지 뭐. 그쵸? The window was broken 하겠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ing형은 뭐뭐를 하고 있는 이라는 뜻으로 본인이 어떤 녀석이 한다는 얘기고 그 행동이 진행되는 중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pp형은 뭐를 당한 뭐 입장 바뀐 또는 어떤 행동이 완료된 끓고 있는 물? boiling water. 아까 끓여서 지금 저쪽에 있는 물? boiled water. 완료된 물, 끓고 있는 물. ing, pp. 됐습니까? 그래서 boiled water는 이 뜻인 거죠. 그렇죠? broken window는 이 뜻인 거죠. 윈도우가 브레이크를 한 거야? 브레이크를 당한 거야. broken window, boiled water. 그렇습니까? 조금 다르단 말이야, 뜻이. 막 수동적이냐, 완료적이냐.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 한정적 용법의 분사는 이렇게 되게 어렵겠는데요. 뭐 만드는 거? 어떤 것 하는 거 말입니다. 어떤 거. 그러니까 뭐 러닝맨 얘기하는 거 러닝맨. 뭐 한정적 용법의 분사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러닝맨의 경우에는 맨을 러닝이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 뛰는 사람. 그렇습니까? 분사가 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그렇습니까? Okay. He has a hidden card. Hide의 뜻이 뭐 하나예요? 숨다도 되지만 이거 change나 hurt 같은 애도
체인지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되죠. 헐트 아프게 하다도 되고 아프다도 되죠. 하이드 뭐 하다도 되고 뭐 하다도 되겠어. 숨기다도 되고 숨다도 되겠죠. 오케이. 어쨌든 카드가 지가 숨은 거야, 숨겨진 거야. 그래서 PP형 쓰고 있는 것도 히든 카드, 숨겨진 카드를 가지고 있다. 얘는 이제 정상적으로 앞으로 러닝맨처럼 앞에서 꾸며주는 거고 히든 카드 러닝맨. The girl sitting on a bench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여기에 who is 생략됐다. 이거 많이 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서술적 역법의 분사는 더뭐 서술적 역법 하면 뭐예요? 아까 똑같은 러닝을 더 man is running 이렇게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뛰고 있느니 뛰고 있는 중이다. 서술 국어 시간에 서술어라고 배웠죠. 동사를 얘기하는 거죠, 영어에. 동사 되고 싶었다. 그래서 주격보, 목격보. 그래서 you looked excited today. I saw the moon. 문은 문인데 뭐 하고 있는 문? Rising in the sky 하고 있는 하늘에 뜨고 있는 달을 보았다. 그렇습니까? 시간이 자 이거 좀더 해야 되는데. 자 이거 해석하면 나는 달이 하늘에 뜨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는데 우린 그렇게 해석 안 하기로 했죠. 왜 그렇게 나는 달이 하늘에 뜨는 것을 보았다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한 이유가 뭐죠? 그렇죠. 얘를 뭐라고 생각하지 마라 제발 좀. 동명사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무슨 동사였더라? 감각동사는 누구 어떤이고 지각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니 뭐니 이런 얘기 한적 있습니까? 여기 라이징도 되고 뭐도 된다 그랬더라. 투 라이즈는 안 된다 이런 거 배웠죠. 있습니까? 뭐 어쨌든 여기에 있는 거 동명사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지금 뭐 무슨 형하고 무슨 형 ing형하고 ed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놀라게 하는 서프라이징 놀란 감정을 느끼게 된 surprised. ing는 감정이 들도록 하는 거. 현재 분사라는 얘기가 ing형을 얘기하는 거야. ing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란 뜻이 돼. ing형을 쓰고 exciting movie를 보고 그다음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일 때는 뭘 쓴다? excited를 쓴다. 얘기하는 겁니다. The game was exciting, so I was excited. 그 게임이 신났어? 그래 나는 신났어. 됐습니까? 뭐 특별히 살펴볼 거, 여기 이제 슬슬 중3다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 NOA, 뭐, 모르면 찾아오세요. 프리즈는 알겠지. 그 다음에 뭐, 디저트는 뭐고, 혹시, 얘하고 얘가 뭐가 다른지 모른다면 찾아오세요. 얘하고 얘, S 하나 있고, 두개 있고, 차이. 뭐, 단어할 때 많이 만나봤을 텐데. 게다가 얘를, 이 녀석을 desert라고 있느냐, desert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도 했었죠. 얘를 desert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고, 얘를 dessert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다. 라는 얘기 했어요. 한번, 전에 한세 번, 네 번, 네, 아, 네, 네, 다섯 번 넘는 얘기 했네, 이건. 그 다음에 뭐 thief 할 거고요.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녀는 그 방이 청소된 것을 깨달았다. 발견했다라고 돼 있는데 뭐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그 방이 청소, 방이 청소를 한 거야, 청소 당한 거야. 룸이 클린을 한 거야, 클린을 당한 거야. 허베질린 아이가 탁자 밑에서 왔다. 입구에서 울고 있는 소녀. 꾸미는 말이 꽤 기네. 뭐이 필요하다. 엔트런스가 뭘것 같대요? 엔트런스. 입구겠죠. 나는 내 친구들이 거리에서 나는 춤추고 있는, 나는 거리에서 춤추고 있는 내 친구들을 봤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어, 이거.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나는 거리에서 춤추고 있는 내 친구들을 봤다. 뭐 물론 이렇게 작문해도 나는 친구들이 거리에서 보았다. 책상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소녀를 봐라. 안만 길어봤자 그녀를 보라고 하고 있네요.
수영하는 실망스러웠어. 나는 고장난 자전거를 발견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를 하셨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서 지금부터 고등학교 입학하는 연간이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이학기 때 웃으려면 열심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